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정쌤입니다. I have a room. I have to clean my room. I have cleaned my room. I should have cleaned my room. I would have cleaned my room. I could have cleaned my room. You must have cleaned your room. 여기 이 문장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 단어가 보이시나요? 네. have가 하나씩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간단히 우리가 여태까지 교과서에서 배웠던 모든 영문법을 총집합해서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room. have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동사였죠. I have a room. 나 방 가지고 있어. I have to clean my room.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외운 표현입니다. 나 방 청소를 좀 해야 해. I have cleaned my room. have cleaned. 우리가 교과서에서 현재 완료라고 배웠던 시제인데요.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석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뭐 방 청소를 다 했어? 이 정도요. I should have cleaned my room. 이 정도만 되더라도 영문법을 꾸준히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면 should 조동사 다음에 have plus pp를 쓰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후회다. 뭐 이렇게 외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I should have cleaned my room. 나는 방 청소를 했어야만 했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I would have cleaned my room. 이 정도 되면 정말 뉘앙스 찾기가 힘들어져요. would 조동사고요. have plus pp를 썼습니다. 뭐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거기는 한데 도대체 아까 should have cleaned, would have cleaned 이 정확한 의미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나는 방 청소를 했을 텐데 뭐 요 정도? I could have cleaned my room. 진짜 이 정도 되면 정말 지긋지긋해지죠. You must have cleaned your room. 너는 네 방을 이제 뭐 청소하고 나봐. 에잇! 다 때려쳐야지. 뭐 이런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 문장들은 have를 다 더덕더덕 달고 있는 걸까요? 첫 문장 have의 뜻은 나름 동사로서 명확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나머지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머지 have들도 의미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첫 번째 have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흡사해요. 영어에서 현대 영문법이 생겨나는 과정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져다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나름 상황상 의미가 표현되도록 필연적으로 조합한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 영문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카드를 한번 클릭하셔서 보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문장들에 있는 have도 아무렇게나 그냥 너네 여기 와서 붙어라 이렇게 쓰인 것이 아니란 얘기죠. 전부 뭐뭇을 가지다 라는 오리지널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새기면서 보면 그냥 수거나 표현처럼 그냥 이건 이런 뜻인가 보다 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아 문장이 이렇게 조합되어서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문장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번엔 그 옛날 교과서에서 배웠던 문법 사항들은 싸그리 다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느낌들을 살피면서 문장을 그대로 쭉쭉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요소들을 한번 되짚고 가겠습니다. have. have는 뭐뭇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ing 붙은 I는 자기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능동과 동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d나 en이 붙은 과거 분사는 행동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여짐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와 그 행동이 완료된 느낌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수동과 완료. to 부정사라는 i는 우리말로 가장 적합한 형태소를 꼽자면 뭐뭐 할이라는 느낌의 미래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be 동사는요.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나오는 상태를 연결해주는 동사이죠. 상태 연결 동사.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영어에서는 과거 시제 D를 붙이게 되면 distancing effect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적 거리감이 생깁니다. 자, 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아까 문장들 다시 한번 볼게요. I have a room. 가장 간단한 문장이죠. 나는 방 하나를 가지고 있어. I have to clean my room. 예전에는 have to 요걸 하나의 표현으로 외웠다면 I have 요걸 묶어주세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냐면 to clean my room. to 붙으면 미래적 성격이 강해졌잖아요. 방을 청소할 그 상황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즉의역을 하자면 나는 방 청소를 해야만 해. 이렇게 되겠죠. 나는 방 청소를 해야 할 그 상황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I have cleaned my room. 자, have cleaned, have plus pp. 요 뭉태기를 잊어주시고요. I have, 난 가지고 있어. 이번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냐면 cleaned my room. 방 청소가 완료된 상황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I cleaned my room. 그냥 나 방 청소 했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방 청소가 완료된 상황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어. 봐봐. 방 깨끗하지?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점점 복잡해질게요. I will clean my room. 나는 방 청소를 할 거야.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는 have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have 넣기 시작합니다. I will have cleaned my room. 예전에 요거 다 뭉쳐서 I will have cleaned 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렇게 쪼개주세요. I will have. 나는 가질 거야. 어떤 상황을 가질 거냐면 cleaned my room. 방 청소가 완료된 상황을 will have. 가질 거야. 지금은 완료되지 않았어요. will have. 가질 거니까 I will have cleaned my room. 그러니까 나는 어떤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방 청소를 다 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 설명 때문에 혹시 좀 더 헷갈리시다면 그 스스로 그 느낌을 한번 잡아보세요. I will have. 난 가질 거야. 어떤 상황을? Cleaned my room. 방 청소가 완료된 상황을 will have. 가질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방 청소를 다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 would clean my room. I would. 이건 have가 들어가 있지 않은 문장이에요. 이거는 아까 will의 과거형인 would가 들어갔거든요. 가능성이 떨어졌어요.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I will clean. 할 거야. 이 정도였다면 I would clean my room. 나는 뭐 방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have 집어넣습니다. I would have cleaned my room. I would have cleaned my room. 자, would have cleaned. 요걸 뭉태기로 묶지 마세요. 헷갈려집니다. I would have. 이걸 묶어주세요. I would have. 나는 가졌을 텐데. 요런 느낌이잖아요. I would have. 난 가졌을 텐데. 뭘요? Clean the room. 방의 청소가 완료된 상황을 가졌을 텐데.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부드럽게 의역을 하자면 나는 방 청소를 했을 텐데. 요 말에는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한번 느껴볼게요. 나는 방 청소를 했을 텐데. 청소 안 했다라는 느낌 살아나시죠? 영어로도 I would have 가졌을 텐데 clean the room. 방 청소가 완료되는 상황을 가졌을 텐데. 즉, 방 청소를 했을 텐데 방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You shall clean your room. shall 이 조동사는 그 시키는 의미가 너무 강해서 현대 영어에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장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와 볼게요. You shall clean your room. 너는 네 방 청소해야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You should clean your room. shall의 과거형이라고 부르는 should를 갖고 왔어요. 거리감이 생겨서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됐습니다. 너 방 청소하는 게 좋겠다. 자, 이번에 have를 넣어볼 거거든요. You should have cleaned your room. 예전에는 should have cleaned 이렇게 해서 외워줬다라면 이제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you should have 이렇게 끊습니다. You should have. 너는 가졌어야만 해. 어떤 상황이냐면 네 방 청소가 완료된 상황을. 즉, 너는 청소를 좀 했어야만 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말 속에 암시된 걸 따지면 그 방을 청소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가 되는 거죠.
방을 청소했어야만 했는데. 다음 문장이요. I can clean my room. 나는 방을 청소할 수 있어. 기본 문장이고요. 거리감을 떨어뜨려서 그 가능성이 떨어진 문장. I could clean my room. 나는 방을 청소할 수 있었는데. 자, 여기에 have를 넣어서요. I could have. 나는 가질 수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요? cleaned my room. 방 청소가 다 끝나는 상황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즉, 그런 상황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must clean your room.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거기에 have를 넣어볼게요. You must have. 너는 갖고 있음에 틀림없어. 어떤 상황을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냐면 cleaned your room. 네 방 청소가 다 끝난 상황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어. 즉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자면 너는 방 청소를 다 한 것이 틀림없어. 너 방 청소 다 했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특히 복잡한 요 네 문장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I would have cleaned my room. will에서 출발했어요. 나는 내 방을 다 청소했을 텐데. I should have cleaned my room. 나는 내 방을 다 청소했어야만 했는데. I could have cleaned my room. 나는 내 방을 다 청소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세 문장은 전부 다 청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You must have cleaned your room. 너는 네 방 청소를 다 한 것이 틀림없구나. 진짜 이게 쉬운 듯 하면서 그 느낌을 확 잡기가 어려워요. 자, 다른 동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I have the book. 난 그 책을 가지고 있어. 가장 간단한 have의 사용이죠. I have to read a book. I have 가지고 있어요. To read a book. 그 책을 읽어야 할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난 그 책을 읽어야 해. I have read a book. 여기에서의 read는 read의 과거 분사입니다.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만 틀려요. read 아니고 read. I have read a book. 나는 가지고 있어. 과거 분사를 썼죠. 완료된 상황입니다. 책을 다 읽은 상황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어. 우리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하면 내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난 책 다 읽었어. 이젠 have가 쓰이지 않은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I will read the book. 난 그 책 읽을 거야. 여기에 have를 집어넣습니다. I will have. 난 가질 거야. Read the book. 그 책을 다 읽은 상황을 나는 가질 거야. 아까 단순하게 I will read the book. 나는 그냥 책을 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I will have. 가질 거야. 책을 다 읽은 상황을 가질 거야. 나는 곧 책을 다 읽을 거야.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보이죠? 그냥 읽을 거야. 나는 책을 다 읽을 거야. 자, 이제는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문장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I would have read the book. I would have. 나는 가졌을 텐데. Read a book. 책을 다 읽은 상황을. 즉, 나는 책을 다 읽었을 텐데. I should have. I should have read a book. 나는 가졌어야만 했는데. 책을 다 읽은 상황을 가졌어야만 했는데. 즉, 책을 다 읽었어야만 했는데. I could have read a book. I could have. 나는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책을 다 읽은 상황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즉, 나는 책을 다 읽을 수 있었을 텐데. You must have. 너는 틀림없이 가지고 있구나. Read a book. 책을 다 읽은 상황을. 넌 틀림없이 책 다 읽었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까지는 이 have란 내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그저 막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 have는 기본적으로 뭐뭐를 가지다라는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죠. 자, 실제로 영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부인이 짐을 싸고 있으니까 Are you packing? 지금 짐 싸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Are you packing?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mother. Are you packing?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mother. Are you packing?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mother. 우린 그걸 오래전에 했었어야만 했어요. We should have done that long time ago. We should have done that a long time ago. We should have done that a long time ago. We should have done that a long time ago. 그들이 좀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었을 텐데 They could have done when they wer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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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해야만 했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선 우리 중에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만들어 볼게요. None of us have done. 우리 중에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했었어야만 하는 일을. What we should have done. Well, because I really believe that none of us have done what we should have done. Well, because I really believe that none of us have done what we should have done. Well, because I really believe that none of us have done what we should have done. Have는 어떤 문장에서 쓰이더라도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